마음 놓고 아주 격렬한 스크래치 많이 연습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은 아니고 장비 추천 혹은 뭐 알아야 되는 정보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스크래치 DJ를 꿈꾸시는 분들이 믹서를 사실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 바로 요거 믹서에 있는 크로스페이더에 대한 간단한 종류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같은 이런 좋은 장비들이 나오기 이전에는 아날로그 페이더가 DJ 믹서에 대부분 달려 있었고, 그런 페이더들은 격렬한 스크래치를 많이 하다 보면은 페이더의 내구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보니까 K-Lube라는 약을 써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관리를 좀 해줬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DJ용 믹서들의 크로스페이더들은 엔간에서는 고장 걱정을 안 하고 사용을 해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종류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DJ 믹서를 구매할 때 이 믹서에 어떤 페이더가 들어갔는지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은 스크래치 믹서를 구매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초심자가 스크래치용 믹서를 구매할 때 알아야 되는 크로스 페이더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DJ 장비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는 파이오니어 DJ사에서 나온 마그벨 페이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DJM S11에도 장착된 마그벨 페이더, 그리고 마그벨 페이더 프로. S11에는 마그벨 페이더 프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DJM 900 넥서스 2, 그리고 DJM A9 뭐 이런 친구들에는 그냥 마그벨 페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그벨 페이더 프로의 경우 인정하기는 싫지만 지금 현존하는 크로스페이더들 중에 최고의 퀄리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손맛을 정해줄 수 있는 무게와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커팅이 되는 이 간격을 정말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JM S9이나 S11, S7을 쓰시는 분들 중 크로스페이더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얘긴즉슨 내구성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마그벨 페이더와 마그벨 페이더 프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스크래치용 믹서들의 업계 표준이자 제일 대표되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그벨 페이더와 마그벨 페이더 프로의 차이점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마그벨 페이더와 마그벨 페이더 프로는 같은 방식의 비접촉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마그벨 페이더 프로 쪽이 무게와 손맛을 조절하는 텐션 조절 기능과 미세한 간격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마그벨 페이더 는 살짝 무거운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스크래치 할 때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마그벨 페이더 프로가 장착된 DJM S5, S7, 그리고 S9, S11, 그리고 그것도 있죠, 컨트롤러 중에 DDJ REV7 이렇게까지 마그벨 페이더 프로가 들어간 모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오니어 DJ의 마그벨 페이더 프로 제가 소개를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 또 유명한 게 이노페이더라고 해서 페이더만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냥 이노페이더 자체가 브랜드 이름이자 페이더 모델명이기도 해요. 이노페이더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은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옛날에 쓰던 아날로그 믹서 베스탁스 PMC05 프로라든가 뉴막의 뭐 SM1이라든가 스탠튼의 옛날 기종들 그런 게 있다고 쳤을 때 그 기종에 맞는 이노페이더를 찾아서 구매해서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옛날 믹서들의 알프스 페이더니 뭐 PCB 페이드니 이런 아날로그 페이더들을 쓰다 보면은 당연히 소리가 새기도 하고 고장이 날 것이기 때문에 내구성 좋은 이노페이더를 장착을 해서 새거 같은 느낌으로 손맛도 꽤 괜찮은 이노페이더이기 때문에 좋은 느낌으로 스크래치를 해볼 수 있다. 요게 제일 큰 특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노페이더 이전에 프렉스 페이더라는 페이더가 또 있었어요. 그 모델이 반짝 유행을 했다가 그 자리를 지금의 이노페이더가 꽤 차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노페이더 특유의 그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마냥 미끄덩미끄덩 넘어가는 게 아니고 특유의 손맛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페이더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파이오니어 DJ나 레인이나 데논이나
자사의 크로스페이더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에서 나온 DJ 믹서들의 스크래치를 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보통 이노페이더가 탑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존하는 DJ 믹서들 중에는 뉴막 스크래치 모델에 이노페이더가 장착이 돼 있죠. 여러분이 아마 쉽게 접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게 맥4XF 레인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크로스페이더입니다. 지금에야 좀 레인이 많이 죽었는데 예전에 힙합 DJ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 레인이라는 회사는 아주 고급진 느낌의 고가의 장비만을 출시하는 하이엔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행했던 TTM56이라는 믹서에 들어있는 이 마그네틱 크로스페이더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혀를 내두르는 내구성과 기가 막힌 커팅 타임 때문에 갖고 싶어하는 믹서 1위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파이오니어 DJ가 입에 칼을 물고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그 자리를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레인에서 나오는 힙합 DJ용 믹서들이 아주 고퀄리티의 믹서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긴 해요. 그 믹서들에 들어있는 페이더가 바로 맥4 크로스페이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션이나 무게값 조절도 되고요, 커팅 타임 조절도 미세하게 가능합니다.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마그벨 페이더 프로와 동급의 페이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DJ 믹서의 대표적인 크로스페이더 세 종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알렌앤히스, 존96이나 이런 고가의 믹서에 들어가 있는 페니앤가일스 크로스페이더라든가, 뭐 인기가 많진 않지만 데논에서도 DJ 장비가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데논 DJ 믹서의 플렉스 페이더, 요 두 페이더도 굉장히 좋은 페이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장비를 구매를 했거나 옛날에 구매를 했는데 몰랐다가 집에 가서 봤더니 내 장비에 들어가 있는 페이더가 페니앤가이슨의 이게 플렉스 페이더란 거였어? 라는 거를 알았다면은 스크래치 연습을 할 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스크래치 믹서를 구매하실 때 참고할 만한 정보로 크로스페이더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새 나오는 크로스페이더들은 이 장비가 저의 격렬한 스크래치를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엔간에선 고장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주 격렬한 스크래치 많이 연습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페이더들 얘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 DJ 믹서들에 장착되어 있는 크로스페이더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